자, 그 1번 문제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족도, 임야도, 소재지번, 지목, 소유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족도, 임야도에는 소재지번, 지목, 소유자 등이 등록돼 있다 그러는데, 어떤 소유자면 공대나온 소재장이니까 어디는 없어요. 도면에는 소유자가 없죠? 1번은 뭐라고? X. 2번은 뭐예요?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소재지번, 지목, 도면의 색인도,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 그게 이제 출치.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나오죠?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높고 수반적이니까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지족대에만 있어야 되죠? 임야도는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X. 자, 3번처럼 무슨 단어 보이면, 산지관리법 단어 보이면 뭐예요? 이거 당연히 등록전환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환 맞는 얘기고. 4번은 뭐예요? 분할에 의한 토지등 신청은 일필지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뭐라고 다르게 될 때는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이 측량해서 경계 면적을 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꼭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되니까 X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지 구유소 있죠? 토지를 합병할 토지가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의무가 부여되고 60일에 소관청이 신청한다.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6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뭐예요? 네 가지 등기필 통지.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부하고 대장이 있으면, 이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권이 틀리면, 항상 뭐예요? 등기부, 이 등기부 가지고 병이 등기부니까 여기다 뭐예요? 병으로 고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를 마치면,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 등본이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자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법원의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완납되면 뭐예요? 경매 같은 거는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어디에서? 법원에서 등기소로 뭐예요? 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람이 소유권이 됐다고 촉탁서를 보내줘요. 그럼 이 촉탁서에는 소유권자가 누군가 돼 있죠? 그런 그 전산자료 같은 거, 기타 부속서류 있죠? 그런 전산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닌 게 뭐냐, 그래서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 이 접수장 있죠? 접수증. 접수증.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왜? 등기 신청 접수증은 등기를 받은 거지. 등기가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7번 문제는, 이건 이제 부자지. 6번까지 봤으니까. 책 보세요. 329페이지 보시면, 329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2번 있죠? 신규 등록 있죠? 아까 그랬죠? 신규 등록의 소유권은 누가 해야 된다고?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조사 등록한다. 그랬어요.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직권 조사 등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국유재산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소관청이에요. 누가 나오면 소관청이라고? 국유재산 나오면 뭐예요? 국유재산 나오면 누가 등록해야 돼? 이거 소관청이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신규 등록을 제외됐다 그랬죠? 왜 신규 등록을 제외됐냐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신규 등록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소유권은 뭐 갖고 한다는 게 등기부 갖고 한다. 2번에 국유재산법 나오죠? 국유재산법이란 단어가 보이면 그 다음 단어는 못 찾는 거예요. 소관청, 그래. 국유재산법 그 밑에 줄에 소관청 등록한다. 국유재산법 나오면 소관청.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거기 3번에 문제가 뭐니까? 소유자 정리니까 문제가 소유자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공부가 뭐하지만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소유자 정리 없다 나와야 되죠? 있다는 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등기부합, 이렇게 여기 방금 뭐죠? 이렇게 뭐라고?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법하죠?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 소유자 정리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자 정리 못한다. 그 뒤에 소유자 정리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4번은 뭐예요? 업무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보는 게 무료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이게 5번 답이죠. 왜?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지정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변동을 정리하는데 토지등 결의서 작성한다. 이게 아까 그 얘기죠? 이게 많이 틀린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이 지쳐갖고 5번까지 볼 때 또 멘탈이 일어나서 또 못 보는 거 생기니까 집중을 잘 하라, 집중을.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다음 페이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당연히 바뀐 거예요. 당연히 바뀐 거니까 일본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바뀐 거니까 누가 알아서 하라고 국가가 알아서 좀 해달라 국가가 알아서 좀 해달라 그 얘기죠. 응?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거기 4번에 등록사항의 정정을 꼭 별표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별표해 두시고 잘 보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뭐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써서 틀리니까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고쳐라는 얘기예요. 고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이렇게 등록사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고친다, 정정한다.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뭐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고칠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이 직권에서 고치는데 거기 자 우리는 뭐 지금 등록사항 정정에서 소유자 신청 먼저 나왔죠? 다음 페이지 직권부터 먼저 하자. 직권부터. 그래서 좀 넘겨보시면 332페이지부터 먼저 하자.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그래서 1번 직권 정정 사유가 나오죠? 직권 사유가 9개가 나요. 기입부터 맨 끝에 지입까지 9개 있죠? 9개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니은을 주치세요. 니은을 주셔보시면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지족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이렇게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뭐예요?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뭐만 경계 위치만 자 이렇게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등록이 된 경우다.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니까 이 중요한 핵심 단어는 자 뭐가 면적의 증감이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면적의 증감으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요거 나쁜 놈이에요. 살아있어야 된대. 죽는 놈이죠 이거. 이거 발견이 안 돼 이거. 큰일 난다니까.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신청해요 무조건.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지만 직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저기 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으면, 자, 필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죠? 근데 어떤 하나의 토지를 이 공부에 등록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19대라는 토지인데, 위치가 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위로 조금 올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크기가 같으니까 면적이 증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19대라고 하는 토지하고, 자, 20 잡종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다툼이 없어. 왜? 뭐가 없으니까.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 인적경계가 변경이 생기죠? 얘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 지금. 이때는 다툼이 있어야 되죠. 이때는 신청해야 돼요. 절대 직권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걸 그냥 직권을 고쳐버리면 얘는 여러분이 이쪽 토지 소유자야. 열 받아, 안 받아, 이거. 가만히 안 있지. 뭐 가서 치청토지사, 뭐 이러고 지금, 어? 이게 지금 그 땅값이 얼마인데 이거 흥분이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건 알아서 소송해서 알아서 해야 되지. 측량해갖고 해야 되지. 함부로 고치면 안 되지. 항상 뭐가 없어야 돼요? 면적이 증가 없어야지만 직권이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다음에 이제 뭐가 아주 중요하냐면, 디귿은 이제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니을 미음 쭉 나오는데 그 비읍이 중요해, 비읍이. 비읍 줄쳐보자. 뭐라고? 지적 측량 적고 심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뭐예요? 의결에 의해서 자, 공부의 등록상을 뭐 하는 경우, 이거? 정정하는 경우다, 이제. 정정하는 경우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일단,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이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실력을 뽐내려고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자,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뭐 이렇게 응용을 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무슨 단어 때문에 속았냐면 이 잘못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 속았어요. 왜? 우리가 보다시피 기역과 니은 빼놓고는 그 디귿은 뭐 디귿은 안 나온다 그랬고 니을 보면 뒤에 잘못 나오죠. 근데 비읍도 잘못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 시옷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지읒도 맨 끝에 잘못이라 했죠? 그 잘못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 측량이 잘못된 경우 나오면 사람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것은 어디에? 이 지금 정정사회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측량이 잘못됐으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측량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지적 측량이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뭐 하든가 이렇게 적당한지, 어? 적당한지. 아니면 측량이 뭐라고? 부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이게 바로 뭐란 얘기니까? 이게 바로 적부에 관한 얘기다, 적부. 적부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의한, 적부 심사에 의한 어디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의결 결과로 뭐예요? 정정을 해야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측량이 잘못됐다는 건 무슨 사유가 아니란 얘기니까 정정 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보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보기. 자, 이은하고 뭐예요? 지읒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감수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죠? 그럼 여기 있죠? 누가 합병을 잘못했다는 잘못 지적공부 합병에 따른 각하 통지 있죠? 아, 여기 있다. 이응 있죠? 거기 토지의 합별 등기 신청을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이응을 그 옆에 빈칸에다가, 아, 빈칸에, 이렇게 화살표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자, 단서조항이 이게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별표 이렇게 해놓으시고, 쓰세요. 뭐라고? 자,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차고로 뭐예요? 자, 차고로. 자, 합병한 경우 이렇게 쓰세요. 차고로 뭐예요? 합병 신청한 경우. 자, 그러니까 소관청이 차고로 합병 신청한 경우 있죠? 합병 신청을 잘못한 경우 있죠? 그것만 뭐예요? 각하당했으면, 다시 뭐예요? 직권으로 고칠 수 있지.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니까요. 토지 소유자가 차고로 합병 제한 사항을 위반해서 합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어? 누가 신청한 것만 소관청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을 고칠 수 있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거니까 만약에 합병 신청이 각하되어 있다는 것은 합병의 제한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공의 지분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하는데 뭐 했다는 얘기니까 합병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각하당하겠죠? 그건 뭐예요? 그건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에만 뭐예요? 고치는 거지. 뭐라고 나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만 좀 보시고, 아까 이제 뭐 아까 하는 거 얘기한 대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소관청이 등록 사항을 뭐예요? 직권으로 정정한 사유가 아닌 거, 이게 답으로 나왔다, 이게. 그럼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이 대장이 말이니까 이거 고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앞에 문제 풀어봤을 땐이 뒤에 뭐라고 돼 있다고?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나오면 뭐 있다 나오면 틀리고, 뭐라고 나오면 등록 사항을 정정할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뭐 대장이 말이니까 등기부 고쳐야지 대장을 틀리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잘 이해를 하라니까. 이해했죠? 자, 그다음. 그래서 보시고 여기. 자, 몇 페이지에 넘기지 마시고 다시 앞에 보시면 331페이지 보시면 소유자의 뭐에 의한 경우, 신청에 의한 경우.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인접 경계에 뭐예요?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긴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인접 경계. 이렇게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긴 것은 다른 말로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얘기다. 면적이 증감이 있다. 그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면적이 증감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함부로 고치면 안 되고, 인접 소유자 있죠? 인접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만약 당연히 승낙서 안 주겠죠? 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니까 판결서가 필요하다.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계 면적이 증감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경계와 면적을 정정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 고친 이 등록사항, 이 경계와 면적이 등록된 이 등록사항을 뭐한거 이거 정정한 정정 뭐예요? 측량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성과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필요하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필요하다.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자,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절대 집권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31페이지에, 자, 거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우리 정정, 그래서, 자, 니은 줄쳐보자. 이와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원 인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뭐가 되면, 변경이 되면, 그 정정원 인접소유자의 뭐라고, 승낙서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판결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첨부서면 동그라미 2번,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 1번 있죠? 다음 페이지 위에 1번. 그 1번 주치입니다. 뭐라고? 그 경계 면적이 잘못 등록이 됐으니까, 그 잘못 등록된 경계 면적의 등록사항을 뭐 했다는, 고쳤다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정정 측량 성과도를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거기, 자, 등록사항이 뭐예요? 그 직권 정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330페이지 그 3번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있죠? 별표 주시고. 그 토지 소유자의 정정 사항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지적 소관청이 등록 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 사항이 뭐라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뭐예요? 등기부가과라 등기부가과.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자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7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기 등기에 이미 기자 기 등기 이 등기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등록이에요. 이미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쓴 건 뭐예요? 이 소유권은 서로 틀리면 여기가 병이고 여기가 만약에 을이라면 이거 가지고 등기부 갖고 뭐예요? 병이라고 붙인다 아니게 그죠? 그럼 미등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등록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뭐라고? 신규등록이에요. 그럼 당연히 신규등록이라면 뭐 갖고 하는 거이고 자 소관청이 한대 소관청이 직권으로 소관청이 그죠? 그럼 만약에 미등기인데 등기부는 없는데 뭐예요? 기등록이야. 이미 뭘 만들었어요 이거? 대장을 만약에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기 읽은 거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으면 등기부가 과라니까 그게. 다시 읽어보면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아까 얘기했죠? 근데 거기 다만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미등기 토지로서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 동그라미, 명백히 잘못. 그 명백히 잘못됐다면 그 가족관계 기록상의 증명서 따로 정정한다 수 있죠? 그러니까 대장을 만들었는데 등기부가 없는데 여기다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게요. 잘못 썼으면 뭐가 고치라는 게요. 가족관계 기록상과 고치라는 거죠. 그럼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그 우리가 출생신고 한다 그랬죠? 출생신고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가족관계 등록은 지금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막내, 그 호족이라고 들어봤나? 어? 어, 그래. 자네하고 나하고 동시대에 사는 거구나. 호족. 그래? 아, 지금 호족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나중에 좀 호족 얘기 자꾸 하면 조선족인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고. 어,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인데. 그 가족관계 등록가 정확하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토지로서. 자, 이 지적공부상, 어?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명백히 잘못 기재했을 때는 자 판결서 가지고 정리한다. 아, 자 확정 판결 갖고 정리한다. OX 생각하지 마. 금방 배운 게 뭔데 가족관계 등록부라니까 무슨 판결서를 왜 뭐 갖고 한다고? 아 출생신고 갖고 가족관계 그게 제일 정확하지. 어 그거 갖고 오신다.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자꾸만 우리는 다른 말에 속아. 어 다른 말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게. 하여튼 뭐라고서 미등기 토지로서. 대장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됐다면 뭐가 고치라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갖고 고쳐라는 게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거기 문제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1번의 핵심 단어가 면적이 증감이 없어야 돼. 증감 없이 게 중요한 단어죠? 증감 없이 위치만 봤으면 직권이고 그 다음에 거기 면적 경계를 받을 땐 등록사항 첨부한다는 얘기고 3번은 몰라도 이건 답으로 안 나오니까. 흑백반전은 흑백반전이란 말은 이게 까만 거에다가 이렇게 하얀 글씨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어, 이렇게 이게 흑백반전이니까. 고민할 거 없고. 넘기세요. 자, 답으로 나온 게 뭐냐면 거기 5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라고 그랬죠?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 아니다. 그게 지금 뭐냐. 아, 거기 4번이 답이구나. 왜? 등기된 토지의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내용이 토지 표시 동그라미. 토지 표시인데 등기부가 간다면 말도 안 됐지. 그 토지 표시를 뭐로 고쳐야 돼? 맞는 답을 하려면. 아, 뭐,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소유자 표시라고 고쳐야 되겠죠? 소유자 표시를 고쳐야지 맞는 질문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뭐예요? 지적중립 통지라는 단어죠? 지적중립 통지가 뭐냐죠. 그럼 제목이 뭐라고? 지적정리를 통제한다. 지적정리를 통제한다. 지적정리. 그럼 지적정리 통제를 보자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자, 소관청이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지적을 뭐한 다음에, 지적을 뭐예요? 정리한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 후에 통지를 해준다. 통지. 그럼 지적정리는 무슨 사항을? 토지 표시사항을 뭐예요? 이 표시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만약에 뭐예요? 지금 소유권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뭘 졌어요? 집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심 뭐예요? 이 병이라는 소유권자가 내심 세금을 답으로 내고 싶어. 근데 소관청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꼴을 못 보고 자기 관내에 뭐가 있는지, 토지에 뭐예요?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뭐예요? 상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장부 갖고 돌아다녀 보니까 장부에는 뭐로 돼 있는데 답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눈에 지금 집이 보이는 거야. 그럼 걸리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라고 이렇게 고쳐놓고 이 사람이 세금을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지금 재산세를 뭐라고 답으로 낼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뭐예요? 토지 표시사항을 바꿨으니까 그 사람을 소유권자한테 뭐 해라? 그 사실을 알려줘라. 그 얘기 지금. 뜻이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통지 대상이 있는데 이 통지 대상은 재작년에 내놓고 나서 답이 없음으로 해갖고 뭐예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또안낼것 같죠? 그 항상 시기가 나오니까 시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거기 335페이지에 그 원칙 그려놓고 원칙 그려놓고 뭐예요? 1번, 2번 쭉 해서 뭐가 나와요 지금? 통지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는 답이 뭐였냐면 분명히 토지 표시사항을 통제해줘야 했으니까 대상이 아닌 거 얘기해서 가장 기본적인 답이 뭐냐면 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등기소에서의 뭐예요? 등기 완료 뭐에 의한 통지에 의한 뭐 통지에 의한 이 소유자 정리 있죠? 이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라는 게 정리는 이것은 뭐예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생각해 보냐면 자 보세요. 이 병이란 사람이 자기가 등기 마쳤죠? 내가 소유권 취득한 거 알고 있죠?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갖고 소관청이 자, 이 병이라고 정리했죠? 그 얘한테 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필요 없지. 그렇게 무슨 이게 토지 표시 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통제해줘야지. 소유권은 본인이 뻔히 등기해놓고 알고 있는데 뭐로 오지랖 넓게 또 뭐로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지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뭐라고 토지 표시가 아닌 뭘 정리할 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굳이 뭐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알려줄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적어도 뭐냐 한 10월 달까지 들으면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한 3,000번 이상을 얘기해요. 머리도 양심이 있지. 3,000번 이상을 듣는데 설마? 내그머 머리 내 가슴의 양심은 내 믿지 않아도 인간이니까. 뭘 잠깐만 이쪽 뭘볼게또 있어? 자, 하여튼 자, 하여튼 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등기완료통지서는 뭐예요? 소유자정리는 이건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통지할 필요 없다는 게. 그런데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 맨 위에 원칙 나오죠?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또는 촉탁을 할 때에는 당해 소유자한테 뭐 한다는 게 통제해야 된다.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의 통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경우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토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이 변경된 게이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라고? 자, 토지 표시에 대한 뭐라고? 변경 등기가 뭐한 경우? 필요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 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으면 이렇게 대라고 고친 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서 이 등기소에서 자, 2번 뭐라고 대라고 고쳐서 다시 뭐예요? 등기관이 뭘 보내주는 거니까 등기 완료 이렇게 등기 완료 무엇을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자, 지적소관청에서 통지서를 모한 날부터 접수를 받은 날부터 접수 받았죠? 그 접수 받았으면 뭐예요? 자, 보세요. 접수 받았으면 접수니까 이렇게 접수죠. 1, 10.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시니까 뭐예요?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잖죠. 그래서 항상 접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엔 15일이고. 왜 15일이라고? 10,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15일이고, 어? 그 다음에 왼쪽을 봤을 때 항상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 이 완료 통지서가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보는 아니면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라면 말이 안 되지. 왜? 이건 지적이니까 등기소에 접수하면 안 되지.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등기를 마쳤다는 완료 통지를 뭐예요?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표시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뭐하지 않다는 얘기야. 변경 등기가. 자, 필요하지 뭐예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야. 그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디에? 지적공부에 이렇게 대라고 등록했죠? 등록? 지적공부에 대라고 뭐한 날부터 등록했으니까. 등록이니까 이 녹이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게 이거. 이게 7일이다 아니게 등록이니까 등록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녹 기억 7. 등록 기억 뭐라고? 7. 그렇게 보라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게 중요해. 그거 별표해 주시고. 꼭 그거 별표해 주시고 그 시기 있죠? 그 원칙 그 시기 자, 원칙 어디부터? 자, 그 세 번째 줄죠? 세 번째 줄 있죠? 그냥 원칙 별표해 주시고 뭐하고 이거. 자, 거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 15일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 뭐예요?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 시기는 꼭 암기하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뭐예요? 지적공부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거? 틀린 거 나왔죠? 그러면 거기 2번에 뭐예요? 2번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등록 나오죠? 등록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 7일 나와야 된다니까.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문제 유형을 딱 보고, 아, 등록 나오면 7일. 접수 나오면 뭐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고, 완료 통지서를 먼저 봐야 되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가 뭐예요? 15일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15일. 자, 접수 나오면 완료 통지서. 뒤에는 뭐라고? 15일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얘기 나오죠? 촉탁 얘기 나오면 촉탁이라는 것은, 거기 의에 그렇게 써 있죠? 이 촉탁해야 되는 것은, 자, 거기 쌍가를 이번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뭐 하지만, 정리하게 되지만, 반대로 뭐예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기재가 등기부 기록의 기체가 되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국가가 땅 하나에다가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하고 표시가 바뀌면 뭐예요? 촉탁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촉탁 사유 인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시험 문제 나온다?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온다. 이게 촉탁 사유가 뭐라고? 아닌 게 나오면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85%짜리 답이 항상 뭐예요? 신규등록 촉탁 없다. 신규등록 촉탁 없다. 신규등록은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 사유 아니다. 왜? 촉탁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게 세 가지가 있는데 85%짜리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10%짜리 답이 자 소유자 정리 자 5%짜리 답이 행정 뭐예요? 행정 구역에 뭐예요? 행정 구역 있죠? 행정 구역에 명칭 변경 있죠? 이 명칭 변경은 무슨 사유가 아니다 이게니까 촉탁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 그래서 거기 문제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니고 답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신규 등록이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어디서 또 그런 문제가 나왔냐? 거기 그 334페이지 있죠? 334페이지에 그 밑에 문제 있죠? 거기도 뭐가 나오면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나오죠? 못 찾으라고. 그 몇 번에 신규 등록이 있어요? 4번에 있죠? 4번에 진짜 4번 맞나? 4번에 신규 등록 보이죠? 그게 답이 항상. 그 무슨 답이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나오면 뭐가 답이라고? 신규 등록이 계속 답이야, 신규 등록.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 그거 보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측량을 보겠습니다. 측량을 보겠습니다. 뭘 보자고? 지적 측량을 보자. 자, 여러분, 3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그 344페이지를 보시면 그 344페이지 11번 문제 있죠? 344페이지의 11번 문제를 보면 그 11번 문제에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거기 이건 축적 변경이구나. 그건 이건 아니다. 축적 변경은 이건 시험에 계속 나온 거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없고 어디 보시냐면
자, 거기 343페이지 있죠? 그 343페이지 거기 9번 문제 뭐 보죠. 343페이지 뭐라고? 9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 공부를 정리 후에 당의 토지 소유자에게 자, 지적 정리 결과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나오죠? 그럼 지적 정리 후니까 지적 정리는 토지 표시를 정리한 다음에 통제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몇 번에 자, 거기 4번에 보면 소유자 신청에 따른 토지분할 나오죠? 이 문제 자체를 지우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하는 것도 나중에 촉탁을 하게 되면 통지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만 나온다고? 소유자 정리만 나오니까 이 9번 자체 문제를 지우세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다음에 자, 거기 자, 10번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거 보게 되면 거기 5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라고?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것은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고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뭐 하면 안 되니까. 고치면 안 되니까. 그죠? 뭐 하라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신청하라. 뭘 신청하라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신청하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게. 측량이 잘못된 것은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이 측량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직권 정정 사유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셔갖고 자, 지적 측량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을 보면 측량의 의의는 뭐라 되었냐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라고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나 수행자가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적 측량이라 하는 것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를 뭐 한다고 공부에 등록한다 안 줘. 그럼 우리가 자, 토지 표시 사항이 소재 그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뭐 면적 경계 좌표 있죠? 경계 뭐가 있다는 게 좌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갖고 이 소재가 변경되든 지번이 변경되든 뭐예요? 자, 지목이 변경되든 이건 뭐가 아니라는 게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반으로 나눠갖고 여기에 뭐 하나 집어넣는 거 이거 합병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측량을 거리를 측량해야지 이 대장에 등록이 되죠? 그럼 지적 측량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이 토지를 면적을 대장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고 이 경계를 도면에 등록하려면 이 좌표를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이 등록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토지를 공부에 뭐 하려면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에 정확하게 측량 성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자,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뭐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다시 뭐예요? 경계를 보관하는 것도 측량이고 도시개발 사업에 지적확정 측량하는 것도 측량이고 있죠? 자, 지적 재소자 측량. 그래서 여기 자, 소관청 또는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쓰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349페이지에 지적 측량 대상 나오는데, 대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게 중요하니까. 거기 350페이지에, 자, 거기 2번에 측량을 요하지 않은 경우 써 있죠? 그걸 별표하자. 그걸 별표하자. 그 측량이 아닌 걸 별표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째 줄에, 그몇 번째 줄에 뭐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지적 공부의 재작성은 뭐예요? 재작성은, 자, 그건 뭐예요? 지금 그런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뭐라고? 자, 이렇게 여섯 가지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이세 가지는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목 변경하고 뭐라고?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언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이 틀린 거 그래서 거기 연속 지적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연속 지적도는 딱한번 나왔는데 측량에 활용하지 않는 거니까 측량과 상관없다 용어에서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 351페이지에 그 측량 방법은 신경 쓸거 없고 측량의 구분이 나오는데
이 측량의 구분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눕니다. 뭐하고 뭐로 나눈다? 측량을 구분하는 것은 뭐하고 뭐하고 기초 측량하고 자 뭐라고 세부 측량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그거 기초 측량은 뭐예요?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에요. 뭘 만든다고? 기준점을 만든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적 삼각 측량을 해서 지적 뭐라고? 삼각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 측량합니다. 지적 삼각 뭐라고? 보조 측량에 한 보조점이 있어요. 근데 왜 보조점을 왜 만드냐면 자,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이 방곡곡에 38도 선과 125도, 127도, 129도가 만나는 뭐예요? 이 점에 자, 기준점을 설치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이 산에다가는 뭐예요? 산세태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자,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이 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돌 모양으로 뭐예요? 이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 기준점을 설치해야지만 이게 좌표니까 그 일대 뭐라고 임야도도 작성할 수 있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삼각점이 정각 거리가 뭐예요? 2km에서 5km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5km 남은 거리가 멀으니까 그래서 뭘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조 측량에서 보조를 만든다는 점. 그럼 도시 지역에는 뭐예요? 이렇게 돌망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자 뭐라고 이렇게 철하고 뭐예요? 예, 구리를 섞어놓은 주석 있죠? 주석에 이렇게 전기가스 있죠? 전기가스 바닥에 설치한 거 있죠? 여러분들 요새 길 가다가 한번 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건 50에서 200m 이내로 이렇게 보여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 뭐라고 되어있다고 지적 도곤점이라고 써있어요. 도곤점 이렇게 이렇게 써있어요. 세종시라고 써있어요. 이게 보일 거야 아마. 요새 공사를 많이 해서 안 하려나? 하여튼 보일 거야 이게. 뭐라고 써있다고? 지적 도곤점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이게 보여요. 어떤 분은 본인이 찾았다고 막 사진 막 찍어갖고 와서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무슨 탐험하는 것 같아 느낌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보면 사진 하나 찍어서 뭐 옆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길 가다가 한번 전기나 그런 거나 보지 말고 이거 한번 보세요. 안 보인다 하지 말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길 가다 보면 이거 이 도로변에 있어요. 이 인도 있죠? 인도 그쪽에 설치된 게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보여요. 뭐라고 써 있다고? 지적 도곤점이라고 써 있어요. 도곤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써야지만이 뭐예요? 이게 지적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 이게 써야지만이 분할 측량도 하고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뭐예요? 이 기준점을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뭐예요? 분할 측량도 할 수 있고 등록 전환 측량도 할 수 있고 지적 확정 측량 할 수 있고 그렇다니까 지금. 응? 그렇게 이해해 주셨죠. 자, 넘겨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자, 300 뭐예요? 354페이지를 보자. 그래서 측량의 의뢰 및 검사 절차 그래서 거기 의뢰 및 처리 과정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 의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 의뢰가 뭐냐 하게 되면 의뢰는 항상 뭐예요? 의뢰는 측량하고 싶죠?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측량하고 싶은 사람은 자 뭐라고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만 누구한테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한테만 뭐라는 게 이거 의뢰를 하라 의뢰. 그 얘가 요즘 저 자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좀 뭐예요? 자 그 어느 저 이 후배 강사가 뭐예요? 뭘 물어봤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제가 야 내가 가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한 시청과 구청 한 세 군데 가봤어요. 근데 말이 다 틀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어떤 친구가 다른 책은 안 썼는데 자기 책에만 이렇게 면적이 증감 없이 이렇게 위치만 바꾸죠? 그 위치 정정 측량을 뭐예요? 그 자 측량을 안 한다고 뭐 하더라 안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돈 받아야 되는데 위치정정 측량 해야 되겠지. 측량 비용. 근데 그 저기마다 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거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을 쭉 저기 하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그 명함 주고 가시라고 그래갖고 괜찮다고. 왜냐면 괜히 명함 줬다가는 나한테 연락 와요. 왜냐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본다 그러고 왜냐면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지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이제 그 축척변경위원회 있죠? 위원들 있죠? 그런 것도 괜히 해달라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괜히 또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아파서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럴 것 같아서 은퇴해갖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이거에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위치정정은 그래서 이 교사마다 이게 차이가 있고 또 거기 담당 공무원도 한다는 사람 아는 사람 말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면 이제 가봤어요. 시청 가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이 시청 안에 그 대한지적공사가 옛날에는 뭐예요? 저 구석에다가 이 책상하고 뭐 의자 하나 걸쳐놓고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 저기 있네. 저 뒤에 써 있는 거 자료 갖고 가라고 있죠? 고개해도 여기다 대한지적공사로 써놓고 기대 손님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 깜짝 놀랐다. 공무원인 줄 알았어. 안에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처럼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앉아 있어 지금.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측량은 수행자한테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대안돼 이거. 이거 틀린 말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절대 측량을 의뢰는 누구한테 수행자한테만 하지 소관청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청 갔다 해서 절대 뭐예요? 시청 저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자. 토지소유자 등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뭐예요? 지적측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 누구한테 수행자한테만 뭐 한다는 게 수행자한테만 의뢰한다. 거기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소관청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거 중요해요. 그거 별표 주세요. 1번 별표 주시고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측량을 만약에 의뢰하지 못하는 거 우리 이제 교과서 책에는 지금 뭐예요? 책에는 거기 법에다 제외된다 뭐 이렇게 막 써놨죠? 정확한 얘기는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검사 측량이나 자 검사 측량이나 검사 측량 있죠?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뭐예요? 이 재조사 재조사 측량 있죠? 이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년 전에 시험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뭐 한다? 의뢰를 뭐예요? 의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건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소유자가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다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다시 만드는 거 복구하고 뭐라고 회복 이거 두 가지 못했죠. 또 하나 금방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배운 게 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뭐예요. 토지도 신청을 못해. 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하는 거니까 사업시행자만 하는 거니까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그냥 웃어요. 그냥 그 실없는 웃음 짓지 말고 밝은 웃음. 밝게 좀 웃어봐. 아니 금방 배운 것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세 가지 복구하고 회복하고 뭐라고 개발사업 쪽에서 토지조정 신청하면 안 돼. 자 의뢰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뭐라고 검사 측량하고 뭐예요 재소사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할 거야. 계속 얘기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 뭐라 나오냐고 말을 길게 해야겠지. 다음 중 지적 측량 의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게 재수사 이렇게 나오잖아. 앞에 이렇게 얘기하겠지. 왜? 자, 이 실제하고 뭐예요? 공부상의 불합치에 의해서 자, 뭐예요? 소관청이 지적 재수사 측량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의뢰하지 못한다는 게 누가 알아서 하니까 국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자 어디 보자 이게 355페이지 거기 아이고 355페이지 거기다 354페이지에 4번 있죠? 4번을 별표합니다. 줄쳐보세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동그라미 그 지적 자 소관청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수행자 있죠? 이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 측량 수행 뭐라고 수행 계획서를 이 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다가 자 소관청에 제출한다 시도지사에 제출한다면 틀린 자리 있죠? 시도지사 나오면 반지 출신이 아니니까 이것은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기억해 두지 않죠? 즉시에요?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55페이지 기간과 검사기간 2번 중요하다 그랬죠? 2번 별표합니다. 2번 꼭 별표해 두시고 잘 보자. 그러면 일단 측량기간은 뭐예요? 무조건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기간 얘기 나오는데 측량기간은 며칠? 5일입니다. 측량기간은 5일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며칠이라고 검사기간은 뭐예요? 검사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다. 4니까 4일이죠? 이거는 까먹지 않겠죠? 4일이니까 4일이죠? 근데 갑자기 측량기간이 5일이 생각하면 측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라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아까 이상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상의 그 오감도가 있죠? 오감도는 80년이 지났는데 그 무슨 말인지 해줬어, 어쨌든.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갑자기 오감도 그 처음엔 그 어떤 하나의 아이가 무서워한다. 두 번째 아이가 무서워한다 막 그래갖고 거기 아이가 그 옛날에는 아이라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애가 뭐예요? 13명이 나와요, 13명. 왜 13명이 나오니까? 왜 13명이 나오냐 보니까 오감도 보세요, 오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그래서 13명이 나오는 거야. 어? 생각하면 다 돼, 어떤 간에. 그래서, 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라고,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5일, 검사는 며칠이라고, 이거, 4일 단주. 그러면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자,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고, 만약에 측량한다는 게,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여기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만 개가 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 뭐 의왕시인가 어딘가 뭐 땅이 뭐 이렇게 꺼졌다 그러고 예컨대 뭐예요? 산사태가 나서 뭐 이렇게 자 토사가 흘러내리면 이게 붕괴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도건점이 없어졌어요. 측량 기준 삼각점이 없어졌어요. 그럼 뭘 설치해야 돼요?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을 15일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하는 몇 개마다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하는 하나부터 뭐예요? 네 개마다, 네 점마다 뭐예요? 네 점마다 며칠을 플러스 한다는 얘기니까. 1일을 가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자, 실제적으로 몇 개를, 22개를 뭐예요? 23개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치면, 당연히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몇 개? 네 점, 플러스 뭐예요? 네 점마다 뭐예요?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15개, 4개 하면 23개다. 이거 몇 개예요? 3점이죠? 그게 22개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부터 4점 마다니까, 하나도 1이고, 2개도 1이고, 3개도 1이겠죠? 총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6일이다. 6일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뭐 15회 때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응용 문제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세종시 증천동에서 경계봉원 측량한다니, 경계봉원 측량.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증천동에서 만약에, 증천동에서 이 경계봉원 측량을 해. 종촌동에서 경계봉원 측량한다는 거죠. 그럼 종촌동에서 경계봉원 측량하게 되면 며칠 걸려요, 측량하는데? 뭘 생각을 해. 하나뿐이 안 배웠는데. 아니,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딱 그만 한 배웠는데, 며칠, 뭘 생각해. 어? 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절대 그 공식번 누가 가리키냐 그러면 꼭 김씨라고만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러나 그 김씨는 지금 살아있긴 살아있죠. TV에서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어딘가에 밤무대를 한다든가 먹고 살겠지 어떤가에 나 아직은 젊으니까. 하여튼 며칠 걸린다고 5일 단위 5일. 그 이게 바로 무슨 이건 무슨 측량이에요? 이거는 이거 세부 측량이지 세부 측량. 그 이건 기준점은 뭐라고? 이거는 기초 측량이고. 그 이게 만약에 5일이고 뭐예요? 22개를 설치하고 이걸 한다 그러면 22개는 이거 며칠이고 6일이니까 총 며칠 걸리냐 그러면 5일하고 6일하고 11일 걸리겠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측량 날짜만 하면 돼. 에? 근데 이런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15회 때. 그 인간은 살아있어야 돼? 죽었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잘 죽었어야 돼. 근데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가로 집어넣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신경 안 쓰려도 이게 단답형식으로는 이제 알아야 돼, 이거. 이게 작년에 나온 게 이거 아니야, 이거. 4일, 444가 이게 나온 거예요. 나니까 잘 보네.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정해놨는데 뭐 했다는 게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수행자하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그래서 3년 전에 나온 게 이거죠? 합의해서 40일간에 끝내자 얘기하면 곱하기 몇 분의 몇이 40일 하면 40일 하게 되면 곱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3이 무슨 기간이고 측량 기간이고. 그죠? 측량기간이 며칠이고 30일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분의 4분의 1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검사기간이죠? 검사기간이 며칠이라는 얘기고 10일이다. 이게 3년 전에 나왔어요. 뭔가 또 나와요. 이게 또 나오니까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게 나와야 되, 또 나와야 되겠죠? 이거 계속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매년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355페이지 그 2번 측량기간과 뭐예요? 검사기간 잘 기억해서 암기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뭐라고?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 그래서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 그래서. 자, 측량 성과의 검사는 뭐예요? 누가?
지적 측량수혜가 측량했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지사한테 뭐예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 검사. 자, 그런데 거기 다만 뭐예요? 다만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한 측량은 그러지 않다. 그 그러지 않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그 쌍가리 2번 있죠? 그 쌍가리 2번 거기 1번 표표합니다. 1번. 뭐하고 뭐는 경계보건 측량하고 뭐예요? 현황 측량은 뭐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하다는 게. 1번 꼭 중요하니까 그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하고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검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검사 주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 거기 중에 1번에 거기 중간에 하나 넷째 다만 나오죠? 그 다만 중에 뭐라 했냐면 삼각 측량 그 별표했어요. 다만 그걸 별표해 주시고 다만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측량 성과는 자 검사 봤는데 다음과 같다는 게 그래서 가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일 때 이상 동그라미 이상 이상일 때는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한테 검사를 받고 넘겨보시면 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적규모 미만일 때는 뭐예요? 지적확정 측량은 소관청이 뭐라고? 소관청이 검사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 세종시는 국토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거죠? 지적확정 측량은? 그럼 이 세종시는 규모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 큰 거지 뭘 생각해? 세종시는 큰 거지 32만이면 이게 되게 큰 거지 그러면 누구한테 검사받아야 돼? 어, 시도지사한테 검사받아야지 당연히 규모가 작으면 뭐예요? 그 소관청에 검사받고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자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 내용을 보자 이제 자 이렇게 자 측량을 했으면 검사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서 뭐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민간업자 수행자가 나와서 이거 측량하죠? 측량하는데 뭐예요? 1234 제곱미터가 나왔어. 근데 갑이란 사람이 을을 보니까 어 뭐예요? 많이 본 뭐예요? 골격에다가 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육촌가냐 진짜 육촌가냐 육촌 동생이니까 얘기하다가 뭐예요? 야 쪼잔하게 1234가 뭐냐? 팍서라는 게 1200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민간업자가 뭐예요? 이렇게 수행자가 자 민간인이 했으니까 국가기관인 소관청이나 시도지사는 이 측량한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 검사라고 하는 게 이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검사를 뭐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하는데 뭐하고 뭐하고 지적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있죠? 이 지적 확정 측량하고 자 그다음에 지적 삼각 측량 있죠? 이렇게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이나 지적 삼각 측량이나 자 그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있죠? 이 확정 측량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 고시하는 면적 뭐예요? 면적 규모 뭐일 때 규모 이상일 때 아 규모 이상일 때 예컨대 세종시 같이 그 큰 규모라면 특히 누구한테 검사받으라는 게니까 시도지사나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한테 대 도시 뭐예요? 대도시 시장한테 검사를 받으라는 게 검사를 그죠? 근데 뭐하고 뭐는 자 이렇게 뭐예요? 경계 뭐예요? 경계 보건 측량과 야 경계 보건 측량과 뭐는 자 지적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 있죠? 이 현황 측량은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를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거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 보건 측량은 지금 소관청에 뭐예요? 정확한 측량 성과부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다툼이 있으면 갑이 내 땅에 이만큼이다 을이 내 땅에 있으니까 다툼이 있으면 지금 소관청의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 갖고 와서 네 땅은 이만큼이다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정확하게 뭐예요 저 경계를 복원하죠 그거는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상에 뭐예요 복원해 주는 거니까 다시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측량은 또 검사하지 않겠다는 게요 근데 지적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이 토지 위에 지상에는 경계가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건물 졌는데 이 건물이 다른 땅을 뭐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 이 현황 측량하게 되면 이 현황 측량 현황도에는 이렇게 뭐 필지에 이 건물이 바닥 위치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이 건물은 이 경계 안에 있구나. 이걸 뭐예요? 나타내 주기 때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바닥에 건물 표시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올해 나오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 삼각식량 얘기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이게 삼자야, 삼자. 여기서 삼자를 보고 근데 여기는 확자를 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지사니까 도자가 있죠? 도자. 도자 있죠? 도. 어? 여기 이상이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막도 이상. 다시 사막도 이상. 다시 사막도 이상. 어, 그러면 이게 사막도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그 목포 앞에 대해 섬이 있는데 그게 사막도야. 그래서 노래 중에 그 제가 이 목포에 강야로 이제 한 저 지금 제가 요새는 이제 그 광주에서 건너가는데 옛날에 한번 갈 때는 뭘 타고 갔어요? KTX 타고 가죠. 그러면 그 목포역에 그 역장님이 로맨스가인지 꼭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목포의 눈물이란 노래를 꼭 틀어줘요. 근데 거기 노래 막내 모르지 목포의 눈물. 나 봐, 두 번째 막내. 노래 모르지? 이따 끝나고 꼭 노래 한번 틀어. 그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하면서, 여기 잘 들어봐. 사막, 또, 이게 나와, 거기 대목이. 꼭 거기를 들어야 돼. 그게 사막도야. 사막, 또, 이게 꼭 나온다니. 아주 구성적 거기가, 바이브레이션 나오면서. 그걸 들어야 돼. 이게 사막도 이상은 뭐라고? 검사하나, 어? 대구 강의하러 가니까 복현동이 있대. 학생들이 자기 복현동에 산대.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 이게? 검사하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자,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어,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다음 중 뭐예요? 검사 재생이 아닌 것 하면 뭐예요? 보건식량. 이게 현황이에요. 확정이 아니라 뭐라고? 현황입니다, 현황. 현황인,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 적어놨어요? 이거 여러분 노트는 영 보지도 않고 있구나, 지금. 노트 몇 페이지 있어요, 뒤에? 자, 노트 몇 페이지? 맨 뒤에 30 몇 페이지에, 자, 거기. 뒤에? 몇 페이지냐, 거기. 자, 39페이지인가? 어, 39페이지 있죠? 거기 16번에 뭐예요? 사막도 이상은 검사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 39페이지에 거기 16번에 써 있으니까 그거 꼭 보고 외웁니다. 이거 우리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 뒤에 적고 심사는 작년에 나와서 그 여러분 거기 출입 뭐 측량업에 등록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적고 심사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 371페이지 있죠? 그 371페이지에 그 작년 시험 문제가 그게 있고 6번 문제예요. 그 371페이지에 작년 문제 6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6번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음 중 뭐예요? 가루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같아서 일단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일인데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하는 자 경우에 기준점이 15개 이하일 경우에는 기억이 며칠 4일을 초과하는 뭐예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 가산하는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다 4일이 들어가죠?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가로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7번 문제는, 자, 몇 해? 28에 나왔죠? 28, 작년에 나온 거, 자, 작년에 이제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야, 지금. 작년, 그래서 28에 나온 거 뭐라고? 거기 기준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 합의했고 40일을 정했으면 40일이니까 4분의 3의 측량기간이니까 측량기간은 곱하기 4분의 3은 며칠이고 30일이고. 검사는 4분의 1이니까 뭐라고? 10일이니까 몇 번이 답이고? 2번이 답이죠? 그래요.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니까 뭐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뭐합니다. 정확하게 외워서 이제 해보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 OX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시면 자, 몇 번에 여러분 자, 그 아까 7번이죠? 아, 6번인가요? 6번이죠? 6번에 말했어요. 지적 공부가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관할 등기서야. 이거 맞는 거고. 7번에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서 오류 사항의 정정에 경계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자,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교서 정보를 뭐 해야 된다니까 이거. 천반달 있죠? 절대 왜 틀렸냐면 자, 이 경계 면적이 변경했을 때는 직권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직권하면 안 돼요. 신청만 된다. 그다음에 8번에 지적정리로 토지표시한 변경안한 등기가 필요할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뭐한다는 게 촉탁한다. 단 뭐는 제외된다고?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 9번은 뭐예요? 자, 지적공부 정리할 때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등록 나왔으니까 등록은 며칠이라고? 7일이다. 등록 7일. 그 다음에 10번은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에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할 때는 기간은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 다 맞죠? 맞죠? 어, 다 끝났어요. 어, 빨리 가세요. 예. 딱 해도 30분에 다 끝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자, 하여튼 수고하셨고 해도 다음 주에도 요 시간까지 합니다. 요식하니까 해도 배고프시면 꼭 뭐 싸우시고 지금 뭐 2시 반까지 한다니까 열받아서 안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 오신 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중요한 거면 꼭 쉬는 시간만 한다고.